네, 그 12번 교재 도커 이미지 생성이라고 하는 내용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나갈 건데요. 일단은 이쪽 내용은 뭐냐면은 그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니 그런 내용인데, 일단 도커 컨테이너는 저희가 이제 앞전에 대부분 그 도커 허브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서 컨테이너를 구동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오피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컨테이너를 뭐 생성하고 또는 구동을 하고, 자신의 서비스 환경에 맞게끔 뭐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뭐 환경 설정하고 다한 내용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또는 또 타라고 하는 아카이브 파일로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알아볼 건데, 그래서 관련된 명령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 커밋 엑스포트, 그다음에 도커 이미지 임포트, 그다음에 세이브, 그다음에 로드. 예.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불필요한 이미지 컨테이너를 전체 삭제하는 그런 명령인데, 요거는 실제 동작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하는 건좀 위험스럽죠. 동작 중인 애도 있는데 막 삭제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관련된 명령을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커밋 명령 관련된 것부터 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옵션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작성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메시지 뭐 이런 거거든요. 요두개 정도만 사용할 예정인데, 자, 일단 도커 허브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올 건데, 우리 기존에 혹시 그 컨테이너랑 이미지 있으면 싹다 삭제하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CRM, 그 IRM 다 해주시고. 이거 다 알리아스라 기억나시죠? 네, 우리는 그 배시 RC에다가 엘리어스 설정을 다 넣어놨죠. 네. 그래서 제가 엘리어스를 지금 CRM, IRM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커 서치 아파치로 검색하니까 이미지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중에 뭐 HTTPT, 도커풀 받아올게요. 자, 그 도커 이미지스 아니면 도커 이미지 LS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미지 받아왔고요. 이 HTTPD라고 하는 이 아파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 두 개를 일단은 만들 건데, 하나는 크리에이트만 할 거고 하나는 구동까지 할 거예요, 런까지. 도커 컨테이너, 이거 이제 컨테이너도 입력하기 번거로우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네, 저는 그냥 계속 입력할 거고요. 자, 처음 크리에이트 하나는 뭐 테스트 웹 1번 포트 8080 HTTPT. 자, 그래서 테스트 웹 1번 컨테이너는 크리에이트만 할 거고,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하나는 그 런까지 할 거예요. 이름은 테스트 웹뭐 2번이라고 하고, 뭐 여러분들은 뭐 편안한 이름 쓰셔도 돼요. 컨테이너 이름이요. 하나는 그 백그라운드로 런할 거예요, 이렇게. 네. 도커 컨테이너 ls -a에서 확인하시면, 자, 테스트 웹 1번은 크리에이티드 상태고 테스트 웹 2번은 업 동작 중이죠. 그래서 생성된 거랑 구동된 거랑 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는 일부러 크리에이티드 상태고 하나는 러닝 상태고, 도커 컨테이너 그냥 엔터하면 명령 나오죠. 얘는
자, 도커 컨테이너하고 엔터하시면 그 커맨드 쪽에 보면은 커밋 요거 이제 사용할 거예요. 자, 내용 보니까 create a new image from 컨테이너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컨테이너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전에 그 태그를 이용해서 한 적도 있었죠. 태그. 근데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실제 만드는 개념은 아니죠. 그 이미지 아이디가 똑같았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태그명만 바꿔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든 건데. 자, 그러면은 도커 컨테 도커 컨테이너 커밋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옵션은 작성자 그래서 뭐 홍길동이라고 하고요. 만만한 게 홍길동이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M은 메시지 그냥 뭐 주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힌트. 그래서 얘는 테스트 웹 1번으로 만든 이미지다. 테스트 웹 1. 그다음에 뭐 나중에 도커 오브 업로드까지 생각을 한다면 도커 오브 그 아이디 그다음에 슬래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미지 이름 그다음에 뭐 버전도 달까요? 뭐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태그는 뭐 1.0,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작, 크리에이티드 된 상태로 이미지를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커 컨테이너 커밋, 박찬호. 테스트 웹 2번 이미지. 테스트 웹 2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구동적인 컨테이너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죠. 도커 이미지, 이미지스 아니면 이미지 LS. 그러니까 보니까 크리에이티드 상태에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동작 중일 때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엑시티드 상태에서도 되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알아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 이미지 아이디의 해시값 보면은 같아요, 달라요, 원본이랑? 다르죠? 만약에 태그 설정으로 한 거면은 이미지 아이디의 해시값이 동일하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은 이게 이미지 아이디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이미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해시값이 다르잖아요, 그치? 이제 인스펙트로 이제, 죄송합니다. 인스펙트로 이제 안에 자세하게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볼까요? 태그를 달았으니까 뒤에 태그명까지.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이미지명, 태그 이름, 태그명. 여기서 이제 볼만한 게, 뭐, 래퍼 태그, 그 이미지 이름이랑 그 태그명. 그 다음에, 여기 코멘트 있네요. 마이너스 M 옵션 가지고 이제 지정한 설정한 거. 예, 그다음 포트는 아까 우리 8080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 커맨드 이런 거는 기본 이미지 거 그대로 쓰겠죠, 아마 다. 예. 그다음에 그거 어디까지? 작성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홍길동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그 테스트 웹 2번 얘도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예, 확인하시면은 뭐 래퍼 태그스 이쪽 뭐 이미지 이름과 태그명 그다음에 예, 코멘트 그다음에 그 작성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밋을 통해서 컨테이너로부터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다른 것도 한번 받아와서 한번 해볼까요? 도커 풀 5분트 하나 받아오죠. 뭐 우분투든 뭐 센트OS든 아무거나 뭐 일단 받아왔고요. 이렇게 지금 받아왔죠? 자, 그러면 요거를 그 우분투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띄울까요?
네, 이를 컨테이너 이름은 뭐 테스트 웹 3이라고 하죠. 우분투가 그 기본 커맨드가 배쉬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로 하면은 바로 터미널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저희가 파일 하나 만들까요? 터치 명령어가 있을 한가 있겠죠? mkdir 뭐 dir1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적당히 뭐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테스트 뭐라 할까요? 메이크 이미지 이렇게 뭐 텍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엑시트로 나갈게요.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ls-a에서 확인하시면 얘는 일단 엑시티드 상태죠. 그럼 엑시티드 상태에서도 일단은 커밋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네. 도커 컨테이너 커밋 네, 작성자 뭐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고 저는 제 이름으로 테스트 웹3 이미지 1.0이다. 뭐 에러 메시지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이미지는 생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엑시티드 상태인데도 도커 이미지 ls에서 확인하시면. 네, 테스트 웹 3, 생성이 됐어요. 그죠? 자, 생성이 됐으면 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일단은 우리 원본이 우분투였죠? 네, 우분투를 먼저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밑에 루트 fs라고 있어요. 여기 우분투 원본 그 오피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이어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예.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좀 옮겨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 테스트 웹3 1.0. 얘를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열어서 보시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래도 좀 봐야 되겠죠. 레포 태그스, 그 다음에 코멘트, 그 다음에 작성자 오이스 여기 있죠. 예. 자, 레이어를 보면요. 얘는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되지 않았나요? 예. 위에 게 원본 그 우분투 이미지고, 밑에 게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를 통해서 만든 이미지거든요. 커밋 해가지고. 이 레이어에 보니까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추가됐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기본 이미지에 뭔가가 작성이 됐다는 얘기지, 뭔가가. 그죠? 예. 그게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예. 얘네들은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계속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이미지로 또 컨테이너 구동해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또 작업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로 또 커밋해서 이미지 만들면 또 레이어가 또 추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밑에 뭐 레이어가 또 이렇게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치? 당연히 식감은 다르겠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걸로 한번 컨테이너 한번 구동 한번 해볼까요? 뭐였지? 도커 컨테이너 런 IT 테스트 웹 4번 1.0으로 테스트 웹 3번에 네, 태그 1.0 이걸로 컨테이너 구동 한번 해보죠. 자, 컨테이너가 구동이 되는 거고요. ls 했을 때그 아까 우분투 기본 이미지 위에다가 저희가 뭔가를 작성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파일 1도 있고 DIR1 디렉토리도 있고 이미지.txt도 남아 있네. 그렇죠? 그리고 안 봐도 될것 같지만 그래도 캣으로 확인하면은 아까 에코로 그 출력 제지용으로 입력한 내용 캣다 들어가 있네요.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결국 정리를 하면은 그 커밋 명령으로 컨테이너부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컨테이너 상태가 크리에이티드 상태든 러닝 상태든 그러니까 러닝 상태든 또 에시티드 상태든 다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예, 커밋 명령으로 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테이너는 삭제할까요? CRM 이거 계속 CRM만 해가지고 이게 명령 다 아시겠죠? 단축키 쓰는 것도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커밋 명령을 알아봤는데 뭐 요것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GitHub 소스 이게 저거였죠? 자, Docker 컨테이너 잠깐만요. 네, 테스트 웹 3.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든 이걸로 일단은 그 컨테이너 구동하고 네, 들어갈게요 터미널로. 지금 이 이미지는 레이어 두 개죠. 그 우분투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뭔가 추가한 레이어 그죠? 네. 여기다가 뭐더 추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파일 만들고 디렉토리 만들고 그냥 해도 되는데 밋밋하니까. 네,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 주시고 여기서 apt get 업데이트 한번 해 주시고요. apt get 업데이트가 끝났으면은 그 apt get default jdk 요거 좀 설치해 주시고요. 됐어요? 자바 설치하는 거예요. 자바. 네,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네, 하나만 더 설치할게요. apt-get -install 그 git 하나 설치해 주세요. 그 GitHub에서 그 소스 코드 하나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네,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GitHub 검색하면 되는데 제가 어차피 교재 해놨으니까 8페이지 보시면
GitHub 주소 하나 있어요. 요 양반 거 복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엔터해서 이제 복제를 해주시고. 네, LS에서 보시면은 복제가 됐겠죠? 뭐, 도커 스완 맵이라고. 자, 그러면은 거기 CD로 이동할까요? 자, 이동해서 LS 하니까 또 디렉토리 또 있네요. 스완 로그인 서비스라고. 네, 저기로 또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ls 하니까 여기 이제 뭐 파일이랑 실행 파일이랑 디렉토리 이런 게 존재하네요. 예.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볼 거거든요. 예. 여기 cat 도커 파일 하게 되면은 from open jdk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이미지 지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피는 복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트 몇번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엔트리 포인트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네,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은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될 거고, 일단은 이게 실행 파일이 되잖아. 점 슬래시 빌드 이렇게 해주실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우분투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커밋으로 만들었고 그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구동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뭔가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도커 아니 저기 GitHub 사이트로부터 받은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응? 끝났네. 네, 다 끝났는데? 다 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엑시트로 나오죠? 그 아까 엑시트 상태에서도 커밋으로 이미지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엑시트로 나와주시고 도커 컨테이너 ls-a 하면은 엑시티드 상태이지만 도커 컨테이너 커밋 하던 대로 작성자 뭐 여러분 이름 메시지 테스트 우리 4번 만들 차례지. 컨테이너 테스트 웹 3번 컨테이너 이용해서 이미지 이름은 태그명은 여러분 뭐달안안 달아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달았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테스트 웹 4, 태그 1.0, 엔터. 용량이 좀 되나 보다. 네, 된것 같아요. 네, 그럼 도커 이미지스, 아니면 이미지 ls. 자, 확인하시면 여기 하나 생겼네요. 그죠? 아, 용량이 많이 커졌네. 그죠? 네. 저거 이제 확인해 볼까요? 도커 이미지 인스펙트 테스트 웹 아니지? 확인하시면 뭐 기본적인 거 위에서부터 레포 태그스 그다음에 커멘츠 그다음에 작성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봐야죠. 레이어. 자, 레이어를 보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 우리가 도커 사이트로부터 받은 그 공식 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오피셜 이미지. 얘는 뭐지? 테스트 웹 3.1.0이죠. 얘는 뭐예요? 4번인가?
텍스트 웹4 1.0 이미지죠. 이렇게. 그래서 레이어가 또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구동 한번 해보죠. 도커 컨테이너랑 일단 백그라운드로 먼저 한번 동작을 네임은 테스트 웹 4로 하죠. 네, 구동하셨죠? 네, 그럼 실제 PC에서 192.168.2.10번에 포트 8080 하면은, 아, 지금 접속이 안 되는구나. 이거 서비스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도커 컨테이너. exec로 들어갈까요? 테스트 웹 4번이죠? 이내 대시. 어태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다. 그죠? 커맨드가 비넷 배시니까. 네. 자, 들어가서 그 경로가 뭐였죠? 일단 CD하고 엔터하고 여기다 받아놨으니까 CD 도커 수환 레벨 CD 수환 로그인 서비스 여기에 지금 들어가시면 로그인 서비스가 여기 있구만. 자, 그럼 자바 빌드에 라이브러리스의 로그인 서비스. 네, 요거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행됐어요. 네, 접속 한번 해보죠. 자, 실제 PC에서 다시 엔터하면은 접속되시죠? 네, 그뭐 대시보드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로그인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아이디가 없나요? 뭐 이런 페이지가 제공이 되네요, 그렇죠? 네, 닫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C에서 얘 취소하시고 나갈게요, 엑시트. 네, 그럼 CRM 컨테이너 다 삭제하시고, 이미지도 삭제할게요. IRM.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커밋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타파일로 생성. 이거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그 컨테이너에 있는 그 디렉토리 내용을 타파일로 아카이빙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마치 우리 리눅스에서 그타 명령으로 뭐 디렉토리랑 파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지? 네. 그거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컨테이너로부터 타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도커 컨테이너하고 엔터하시면 우리가 지금 커밋은 받고, 이게 엑스포트 있죠, 이거? 엑스포트? 네, 요거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 타 파일, 타 아카이브, 엑스포트 한다. 이렇게.
이것도 예시를 앞에는 비슷하게 하네요. 도커 컨테이너 얘도 하나 크리에이트 하나는 런까지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테스트 웹 1번은 크리에이트 도커 컨테이너 하나는 넌할 거예요. 넌 네, 백그라운드 포트는 8080 DSM. 네, 그럼 이거 디렉토리를 우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이동해서 할까요? 네, 테스트 디렉토리 만들고 바로 이동하죠. 도커 컨테이너 엑스포트 테스트 웹 1번 하고 그냥 엔터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마이너스 5를 쓰든 간에 마이너스 5 아니면 리다이렉션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리다이렉션을 하죠. 네, 그럼 테스트 웹 1번 컨테이너의 그 전체 디렉토리 파일 내용을 네, 이렇게 아카이빙을 합니다. 네. ls-l로 확인하시면 아카이빙 됐고요. 용량 뭐 이렇게 되는 압축을 안 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뭐 여기서부터가 리눅스 내용이죠. 네. 그 안에 있는 내용 보려면 t 옵션이죠. 네, f 파일 지정 안에 있는 내용 나올 건데 이게 많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모아 파이프 한 다음에 모아로 일단 가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Q에서 나오세요. 언제 다 보고 있어요? 자, 그 요거를 그 압축이라고 해야 되냐? 아카이빙을 한번 해제 한번 해보죠.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게요. 루트 디렉토리 밑에다가 타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httpd1로 할게요. 여기다가 아카이빙을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할 때는 X 옵션이죠. 네, 그래서 XF 네, 테스트 웹 1.타 마이너스 대문자 C 네, 디렉토리 지정하시면 돼요. 현재 디렉토리 여기다가 풀어도 되긴 되는데 지정을 하니까 별도 여기다가 되었으면은 ls 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우리 그 실제 리눅스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네, 요거 이제 아카이빙 해제된 거죠. 네. 여기 컨테이너 쪽그 디렉토리랑 그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미지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컨테이너 구동된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의 디렉토리랑 파일들을 네, 이 호스트 쪽에다가 아카이빙 네, 타 파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그이 구동 중인 걸로 한번 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카이빙 파일 를 만들지 말고 바로 그냥 아카이브 해제해서 바로 이제 풀어서 이제 사용하는 걸로 여기다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디렉토리 일단 만들어 주시고 도커 컨테이너 익스포트 테스트 웹
2번 컨테이너인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 XF 그다음에 하이픈하고 한칸 띄세요. 이거 이제 이것도 리눅스 쪽 내용이에요. 인자 지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C 타 HTTPD 2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얘처럼 이렇게 아카이빙 파일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여기다가 아카이빙 해제합니다. 뭔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 아카이빙 파일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냥 만들고 바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자, 하시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ls로 확인하면은 아카이빙 파일은 생성이 안 됐죠. 이건 원래 있던 거였고 ls 파일 HTTP 2번 확인하시면 이렇게 바로 아카이빙 해제가 돼서 이렇게 디렉토리랑 파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확인 다 되었어요. 자, 컨테이너는 삭제할 거예요. CR을. 자, 이번에는 반대로 탑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럼 방금 우리가 탑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얘는 그 영역을 이거 써야 돼요. 지금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미지 쪽 영역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하고 엔터하시면 여기 임포트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거를 캐스로 여기 지금 테스트 웹 1점 타 있잖아요. 캐스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요거를 파이프를 이용해서 넘겨주죠. 도커 이미지 임포트 인자는 테스트 웹 1부터 다시 하시면 1.0 아까 1.0 했으니까 우리 1.1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타 파일을 타이 아카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럼 도커 이미지 ls에서 확인하시면 생성됐나요? 자, 그럼 이거 그 컨테이너 구동 한번 해보죠. 네, 도커 컨테이너 run 이름은 테스트 웹 1로 할까요? 백그라운드 마이너스 P 8080이고 1.1 하고 엔터. 자, 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노 커맨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구동하면은 얘를 한번 구동해 보죠. HTTPD 얘로 구동 한번 해보실래요? 이름은 테스트 웹 2번으로 구동할까요? 얘는 원본 이미지잖아요, 공식 이미지. 네. 도커 컨테이너 ls-a로 확인하시면 자, 구동이 잘 됐어요. 얘는 이 커맨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이미지는 이 커맨드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미지를 확인해 볼까? docker 이미지 inspect httpd 여기 커맨드 httpd foreground 이렇게 되어 있죠? cmd
여기 위에도 빈의 쉘을 통해서 마이너스 C 커맨드 HTTPD 포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지 쪽에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되어 있고요. 어디서? 여기서도 되어 있고 현재. 근데 이게 우리가 타파일을 이용해서 만든 이 테스트 웹 1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번 인스펙트로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네, 열었어요. 열어서 보시면은 커맨드 널, 그죠? 커맨드 널, 이 커맨드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니? 이렇게 구동하면은 이게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커맨드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빈의 배시로 그냥 할까요? 무슨 에러죠? 아, CRM 다시 해주신 다음에요. 네. 포트, 네, 포트가 이미 already 돼 있어가지고 나오는 에러 메시지라 CRM 하신 다음에 다시 빈의 배시로 그냥 할게요. 확인하니까 일단 구동은 실행은 된거 같죠? 근데 이제 assisted가 됐네요, 그렇죠? assisted. 그래서 이 커맨드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거에 맞게끔 저희는 그냥 빈의 배시로 넣는데 원본 이미지에 맞게끔 뒤에 커맨드를 넣어주시면 제대로 업되면서 동작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일단 우리는 뭐 테스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커맨드를 적절한 거를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네. 네, 그럼 CRM 하신 다음에 네, 도커 컨테이너 런 IT 이름은 테스트 웹 1번으로 하고 빈의 배시를 실행을 하도록 할까요? 커맨드를 이미지를 지정 안 했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빈 배시로 했으니까 컨테이너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IT로 LS 하면은 네. 컨테이너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나올 때는 엑시트로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CRM 네, 컨테이너는 삭제를 해주시고 이미지는 일단 냅둘게요. 이미지는 냅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17페이지 쪽 내용인데요. 타 이미지 파일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도커 이미지 세이브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이브 어디서? 세이브. 저희가 이제 세이브랑 로드 두 가지만 알아보면은 이쪽 교재 내용은 끝나는데, 이 도커 이미지 세이브라고 하는 이 명령은 뭐냐면은 얘도 도커 이미지를 타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아까랑 차이점이 아까 우리가 컨테이너 쪽을 타파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때 명령어는 뭐였지?
컨테이너를 가져가니까 이스포트로 탑파일로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이미지 자체를 탑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를. 예.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분투 하나만 예. 받아 주시고요. 뭐야? 네, 다 받았어요. 우분투 받아왔고요. 그 지금 현재 디렉토리 테스트죠? 여기다가 그냥 계속 할게요. 자, 도커 이미지 세이브 마이너스 옵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 이미지 점 타라고 하고 그다음 이미지 이름 이렇게 하시면은 요 이미지 자체를 네, 요타 아카이브 파일로 이렇게 만듭니다. ls-l로 보시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죠? 네. 그타 t f 이미지 점타 확인하시면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나오죠? 뭐 JSON 그다음에 뭐 디렉토리 안에 뭐 이런 것들 네. 차이점 아시겠죠? 아까 컨테이너 쪽 이스포트는 컨테이너 쪽 디렉토리랑 파일들을 타 파일로 아카이빙한 거고 이거는 그냥 이미지 자체를 타 파일로 만든 거고요. 아카이브 파일로.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로드? 네, 로드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이걸 지우자. 도커 이미지 rm 우분투는 일단 지울게요. 네, 우분투 지웠죠? 그럼 여기 이미지.타가 결국에 우분투잖아, 그죠? 네. 그럼 요거를 도커 이미지 로드 마이너스 5가 아웃이었으면 얘는 반대로 인이 있겠지? 보면 알지? 네, 인풋 있네요, 그죠? 아웃풋 인풋 마이너스 i 이미지.타 그 다음에 별도로 이름은 안 적어도 될것 같아. 네, 로딩 레이어 이렇게 나오네요. 도커 이미지 ls에서 확인하시면 네, 우분투 보이네요. 그렇죠? 뭐 굳이 컨테이너는 구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공식 이미지니까. 네. 네, 확인 다 됐으면 우리 컨테이너 싹다 지우시고 없구나. 네, 이미지도 삭제할까요? 네, 그래서 이 12번 교재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